앉아서 하신 게 제가 앉은 쪽이에요. 왼발. 그냥 앉으세요. 엉덩이 넣어서. 자. 저기 패드랑 하나만 주세요. 아, 찍어서. 하나만? 네. 누가 드릴, 누구 드릴까요? 저요. 한 개만 주시면 돼요. 응. 넌 찍어야지. 안 찍으면 무슨 소용이? 어디가 아파? 한번 적어 보세요. 적으면 알겠지. 천천히 해. 조금만 하더라도 미끄러지니까. 섬진강에 탔던 거 기억 안 나? 멀리 가지 말자. 멀리 가자. 알아서 가네. 어떻게 한번 쓸어줘. 너 노래 좀 불러줘. 왜 해줘. 머리 염색한 얘기 좀 해줘. 머리만 찍고 있으니까. 제 노랑 대가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. 때는 바야흐로 2023년 5월 1일 김포시 통신에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. 영화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요. 갑자기 전화했고 놀다가 시간이 나서 약속이 취소돼서 누가 내 약속을 캔슬했더라.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머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. 저녁 약속을 취소. 머리를 하러 가서 머리를 했죠.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아주 검색을 공유하셨고 제가 좀 물어봤죠. 흰머리가 넘쳐서 뭔가 좀 연구되고 제가 브릿지를 얘기했고 브릿지를 했죠. 파마가 5만원인데 브릿지가 6만원이었어요. 너무나 밑가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 브릿지가 시작된 후에 제가 가족을 알았어요. 멀리 가지 마세요!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좀 거세게해가지고 여기 쇼핑몰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.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데 제가 한 번 남 때문에 가봤고 제 옷 사는 한 번만 어떻게 SSG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 저 물류처인 것 같아요. 저 라마다 앙크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. 괜찮더라고요. 라마다 주말에 여기 와서 좀 즐기고 라마다에서 자고 현대에서 홈쇼핑을 쇼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근처에 여러분 맛집이 없어요. 맛집은 오로지 저쪽인데 제가 한번 방향을 틀어서 보여드릴게요. 맛집이 저쪽이에요. 저기 보이시죠? 저기는 새로 연된 것 같은데 베이컬러지. 저기도 빵집인데 맛있어 보이고 그 빵집이 맛없는지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뭐야? 리글인가? 저기는 괜찮은 약간 빵들하고 그 샐러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. 마리나 베이. 저 호텔은 지금 열었나 모르겠는데 저기 조식이 아주 괜찮아요. 조식이 아스파라거스가 많은데요. 조식과 아라마리나가 약 12만원 분당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. 그 마리나베이 호텔이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저쪽에 보시면 앙코르, 라마다 앙코르는 한 5만원에서 7만원 후회할때 그런데 지금 더 올랐을 것 같아요. 지금 가격은 약 8에서 1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족끼리 마리나베이에 계신 게 세워져 있거든요. 내가 제일 잘 나가. 수영복을 챙기시고. 그리고 저쪽에 편의점이 있는데 밤에 여기가 먹을 수는 없었어요.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이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에
카페에서 라면과 맥주를 사다가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좀 살짝이 저녁 때까지만 환경이 돼 있어서 한번 먹을 때도 없어요. 우연히 없어요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릴게요. 네, 여기 잡고 양쪽. 네, 일어나시면 돼요. 아,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. 제가 잡고 있으니까 좀 아세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